대학 축제를 콘서트로. 르세라핌, 히트곡 퍼레이드 전곡 대창 르세라핌, 리세라핌, 이 전국 각지의 대학 축제를 휩쓸었다. 르세라핌, 김채원, 사쿠라, 허윤진, 카즈하, 홍은채, 은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강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광주대학교,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호서대학교 아산 캠퍼스, 동명대학교, 영남대학교의 축제에 초청받아 무대를 펼쳤다. 르세라핌은 격한 안무와 함께 총 7곡을 라이브로 소화하며 무대에 진심인 팀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신곡 크레지커 시작되자 관객들은 후렴구는 물론 곡 전체를 따라 부르며 함께 즐겼다. 멘티 브러자익, 멘티 필라이칸 1천 포즈분 피트, 나일라 저즈 등 많은 사랑을 받은 타이틀곡 무대의 열기는 단독 콘서트를 방불케 했다. 여기에 타이틀곡 못지않은 인기를 누린 수록곡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와 스마트, 영어곡 1800 하던 펑코 어퍼피트 나이트 커시 때창이 터져 히트곡 부자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다섯 멤버의 센스 있는 무대 매너는 재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시험기간 앞두고 듣기 좋은 곡이라며 스마트를 소개하고 런포즈분 피트, 나일라 저즈, 무대에서는 새 시대로 기억될 런포즈분 일란인 가사 중 런포즈벤을 학교 이름으로 개사해 큰 환호를 받았다. 또한 멤버들이 착용한 각 대학교의 스포츠 유니폼, 티셔츠 등을 입헌한 의상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현장감을 생생히 담은 직캠도 화제를 모았다. 서강대학교 축제 직캠 영상은 약 40분 분량임에도 나흘 만에 유튜브 조회수 50만 건을 돌파했다. 르세라핌의 퍼스널 컬러는 축제 무대인 것 같다. 다섯 멤버의 기세와 열정이 미쳤다. 퍼포먼스의 떼창까지 더해지니 에너지가 폭발적, 격한 안무에도 보컬이 돋보였다. 매번 성장하는 그룹. 오늘 무대를 보고 나니 단독 콘서트에 가고 싶어졌다 등 호평이 이어졌다. 한편 르세라핌은 미니 사집 크로질로 세계 음악 시장의 중심인 미국에서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다. 앨범과 동명의 타이틀곡은 빌보드 메인 송 차트 핫 100에 76위 9월 14일자, 88위 9월 21일자로 2주 연속 차트인했다. K-POP 벽사를 통틀어 핫 100A주 연속 이름을 올린 그룹은 이들을 포함해 다섯 팀뿐이다. 이 곡은 빌보드와 함께 세계 양대 팝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차트에 2주 연속 머무르며 르세라핌의 글로벌 히트곡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명웅 영화 보려면 꼭 555, 퀵캔 단독 개봉 늘어나는 이유 가수 이명웅의 공연 실황 영화 이명웅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이 2일 중 31만 명, 영화 관입장권 통합 전산망, 에 관객을 넘는다. 이 영화는 이명웅이 지난 5월 이틀간 펼친 공연에서 10만 명의 관객을 모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를 영화화한 것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사태 이후 공연 실황 영화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다. 눈길을 끄는 건 이명웅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이 CGV 단독 개봉으로 이 같은 성과를 냈다는 점이다. 또 지난달 18일부터 관객과 만나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첫 솔로 활동 과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 정국 I am still 또 CGV 단독 개봉으로 1일까지 3만 9천 명을 동원했다. 멀티플렉스 극장 3, 4 단독 개봉 줄줄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국내 멀티플렉스 극장 3, 4들이 단독 개봉 영화를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다. CGV는 2019년 27편, 2020년 38편, 2021년 83편, 2022년 42편, 2023년 40편을 선보였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급증했는데 이는 감염병 확산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이후 편수가 줄기는 했으나 감염병 확산 전보다 많은 40편대를 유지하고 있다.
롯데시네마도 2023년 50편으로 2022년 22편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2024년 9월까지 39편을 상영했다. CGV는 오는 9일 지난 6월 열린 상하이 국제영화제 금잔상 수상작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색을 단독 개봉한다. 또 16일 그룹 하이라이트의 데뷔 15주년 콘서트를 스크린에 옮긴 공연 실황 영화 하이라이트, 라이츠 고온, 어게인 인 시네마, 25일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영화 리틀 엠마, 30일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공포영화 롱레그스를 개봉한다. 롯데시네마도 16일 그룹 아이브의 첫 번째 월드투어 콘서트를 스크린에 옮긴 공연 실황 영화 아이브 더 퍼스트 월드투어 인 시네마를 비롯해 태국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한 태국 영화 할머니가 죽기 전 백만장자가 되는 법, 일본의 인기 동화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 극장판 엉덩이 탐정, 안녕, 나의 영원한 친구, 홍콩 영화 구룡성체, 무법지대, 캐나다 애니메이션 영화 마이펫의 컴백홈 어드벤처, 김종관 노덕장 안준 이명세 4명의 감독이 허밍웨이의 단편 소설을 각자의 시선을 재해석한 영화 더 킬러스, 그리고 개봉 10주년을 맞은 보이후드를 선보인다. 메가박스는 16일 헝가리 제국의 황후 엘리자벳 폰 비텔스바흐의 삶을 그린 작품으로 옥주연이 주연한 뮤지컬 공연 실황 영화 엘리자벳 더 뮤지컬 라이브를 단독으로 상영한다. 규모는 작지만 타기층 공략 유효 극장들이 선보이는 단독 개봉 영화들은 제작비 규모가 작지만 타깃 관객층이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와이드 릴리즈 개봉으로 불특정 다수의 관객을 노리는 일반 상업 영화와 달리 단독 개봉하는 공연 실황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재개봉 영화 등은 팬덤이나 수요가 있는 작품들이다. 올해 2월 CGV 단독으로 개봉한 괴멸의 칼날, 2년의 기적, 그리고 합동 강화 훈련으로는 지금까지 누적 발행 부수 1억 5천만 부 이상 팔린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국내에서 49만 명의 관객을 모았다. CGV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다큐멘터리 영화 크레센도를 단독으로 상영했는데 1만 명의 관객을 넘기기 쉽지 않은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이례적으로 6만 7천 명의 관객을 모았다. 크레센도는 반클라이번 콩쿠르에 참가하는 뮤지션들의 도전 과정을 담은 작품으로 이 영화는 임윤찬 열풍의 시작점을 만든 무대를 담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개봉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콘텐츠 경쟁력 비용 절감 윈윈 단독 개봉은 콘텐츠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극장들이 선호한다. 차별화된 콘텐츠로 충성 고객을 늘리려는 전략이다. 이명웅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의 매출액이 87억 원에 달하며 90만 명의 관객을 모아 91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와 맞먹는 흥행 성과를 거뒀지만 이는 극히 드문 흥행 사례다. 특히 공연 실황 영화의 경우 극장과 배급사 간 5대5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는 일반 영화와 다르게 3대7, 4대6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개봉은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브랜드 가치 최고 차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극장 3사 측의 설명이다. 단독 개봉은 배급사의 입장에서도 비용 절감과 상영관 확보 측면에서 선호된다. 한 배급사 관계자는 요즘처럼 관객을 극장으로 모으기 쉽지 않은 때에는 극장 3사에 지불하는 P&A 마케팅 비용도 부담이 되는데 예매율이나 입소문이 좋지 못하면 극장에서 바로 내려지는 신세라며 비용 절감 효과뿐 아니라 단독 개봉일 때 와이드 릴리즈 개봉보다 상영 기간을 좀 더 길게 얻을 수 있는 효과도 있어서 단독 개봉을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재현 씨 JCGV 전략 지원 담당은 단독 개봉은 극장 입장에서 차별화된 콘텐츠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배급사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윈윈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